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자, 이제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좀 힐링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반 강사 이종학입니다. 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 결과는 또 기대했던 거 이상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또 이제 기대 못 미치는 그런 실망감이 또 이제 크게 다가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열심히 내달려 왔던 나 자신한테 한 번쯤 이렇게 위로와 격려, 칭찬 이런 것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찌됐거나 이렇게 이먼길 마다하지 않고 내달려 오신 여러분들이 좀 마음 좀잘 챙기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번에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가볍게 갔다 올수 있는 서울 산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계신 곳이 꼭 서울이 아닐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멀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서울에는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 중에서는 가장 좀 빈도가 높은 곳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뭐 그래서 서울 산책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인왕산 자락 이렇게 했거든요. 특히 그 인왕산 초입에 자리 잡고 있는 숲속 쉼터라는 곳이 너무 강렬하게 저한테 좀 다가와서 그곳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가시는 길 한번 제가 여행 가이드처럼 안내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 가실 때 차를 운전하고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경복궁역 2번 출구 여기로 좀 나오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주차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여기 약간 구도심이 주변이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역 2번 출구로 내리시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쭉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2번 출구에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통인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입구에 다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가는 길에도 예쁜 가게들이 요즘에 많이 좀 들어서서 그거 좀 구경하는 재미도 좀 괜찮습니다. 아주 이제 재미난 구경거리도 많고 그다음에 먹을 거리도 많고 이런 시장입니다. 이제 일종의 관광시장처럼 점점점 이렇게 탈바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장을 이렇게 쭉 통과하시면 여기 이제 서촌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오시는 쪽에서 반대편에서 본 뷰거든요. 여기에도 정말 들르고 싶은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좀 세련된 밥집들도 많이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다 있습니다. 아주 그냥 전 세계 음식들이 다 즐비하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요 길거리들이 촥 이렇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구경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쭉 따라 올라가시면 돼요. 계속 직진하는 느낌으로 가다 보면은 갑자기 있잖아요. 조금 이제 언덕진대로 올라가다 보면 이런 계곡이 나타나요. 요게 보통 막 서울에 산다라고 치고 생각하면은 이런 계곡을 만나기 위해서 교외로 한뭐 한두 시간은 차를 타고 좀 나가야 이런 게 있을 법하잖아요.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 이런 이제 계곡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튜브 장만해서 튜브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가족도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 많을 때는 발 담그고 하기도 굉장히 괜찮은 곳이라고 좀잘 알려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성동 계곡도 볼만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트레킹하기가 괜찮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난이 걷는 거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차를 운전하고 오기도 좀 애매하다 하시면은 요 수성동 계곡 입구까지 들어오는 마을 버스가 있어요. 종로 09번 버스? 예, 요 버스를 타고 요 수성동 계곡 입구까지 딱 와서 내리시면 돼요. 쭉 계속 올라가시다 보면은 이제 삼거리를 만나게 돼요. 이길 끝에 보면 거기가 이제 저 요쪽 이제 서쪽이죠? 서쪽에 배화여자 대학교가 있는데 그쪽 앞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북악산 있는 데로 이렇게 넘어가는 요 이제 2차선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나올 때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 삼거리에서 이번에는 우회전이에요. 아까 이제 시장 입구에서는 좌회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을 해가지고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요, 이런 공간이 하나가 나와요. 인왕산 초소 책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청와대 바로 뒷산이 인왕산이어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안보상 좀 중요한 요충지가 된 거죠. 그리고 특히 김신조 사건이 터졌을 때 그 김신조 일당이 이제 내려왔던 데가 인왕산 자락으로 이렇게 넘어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다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초소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근데 그 초소들을 이제 없애고 인왕산을 개방하면서 그러면서 이 초소들을 많이 다 이제 철거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남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책방도 책방이지만 사실은 여기는 베이커리 카페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말에 가보면은요, 여기 차도 뭐 계속 빽빽하고 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넓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무료 주차가 가능해서 평일날 만약 여기 가실 수 있다 한다면 차를 갖고 여기다가 주차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도 꽤 좀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이제 이 서울 종로 쪽 시티 뷰를 이렇게 또 만끽할 수 있는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 예쁜 이 공간을 지나쳐서 이제 여기 잠깐 들렸다가 이렇게 더 앞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표지판이 나올 거예요. 숲속 쉼터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표지판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시 좌측으로 이제 길을 2차선 도로를 따라서 이제 걷고 있었잖아요. 산 밑에. 근데 2차선 도로를 따라 걷다가 이제 길을 건너서 산으로 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등산 싫어하시는 분들도 요 정도는 하실만 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좀 누구나 좀 접근 가능한 곳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산길을 따라 좀 올라가는데 데크식으로 이렇게 이제 계단을 좀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단 조금 이렇게 지루하시면은 혼자 이렇게 가위바위보라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다 보면은 갑자기 숲 한가운데요, 이런 공간이 보여요. 정말 처음 만났을 때는 저는 좀 마음도 막 두근두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이런 곳에서 하루 종일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그 초소 뭐 내지는 여기 그때 여기 경비대의 숙소처럼 쓰였던 곳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없애지 않고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아주 멋진 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탄생시켰습니다. 근데 이곳은 보면은요,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옆에서 이제 본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제 철제 계단을 내려가서 이제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안에 공간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는 따로 음료나 먹을 거를 팔지 않는 곳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음식물을 갖다가 여기서 막 먹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아마도 등산객들이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밥 먹고 가고 뭐 하는 것을 좀 방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힐링하는 거죠. 마음을 좀 챙기기 위해서 좀 오랜 시간 머물렀다가 조용히 머물렀다 갈 수 있는 장소, 이렇게 이제 좀 컨셉이 돼 있어서 여기서 왁자지껄하게 막 밥 먹고 가고 이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 같아요. 예, 오시면은 이런 공간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는 이렇게 진짜 숲속 한가운데 들어온 거에 느낌과 이 풍광이 쫙 펼쳐져요. 정말 그림 같아요. 요 공간에서 몇 시간이고 이제 머물러도 누가 뭐 간섭하거나 방해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요 공간에 가서 이렇게 이제 꽂혀져 있는 책을 좀 꺼내서 읽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꼭 읽고 싶었던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책 한 권 가지고 가서 읽고 내려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멍 때리기. 예, 멍 때리기. 아, 난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우고 싶다. 이렇게 하신다면 그냥 쏙 바라보면서 그냥 멍하게 있어도 굉장히 이제 좋은 곳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떠세요? 괜찮지 않아요? 예, 여기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원래 좀 유명한 장소예요, 지금도. 예,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만 모르는 장소랄까요? 예, 그래서 유명한 장소이기는 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 어떤 책을 가지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책을 한 권 좀 추천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근데 이 책은 이게 다시 제가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96년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96년도에 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기도 할 텐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 현대사 쪽에
통역당 사건 뭐 이런 거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20년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책이 감옥 안에서 썼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큰 서점에 가면은 스테디셀러로 계속 팔려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인간적인 어떤 고뇌 같은 것들을 좀 담았던 무기수로 이제 한 20년 좀 넘게 이렇게 살다가 나온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96년도에 요 책을 낸 건데 중앙일보에 이제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이제 출간했던 것이고요. 뭐 어떤 장소의 기행문처럼 되어 있어요. 어떤 장소에 방문을 해서 생각 들었던 것들, 사색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한 번쯤은 좀 읽어보면 되게 좋겠다 싶은 정도의 책입니다. 예, 그리고 무겁지 않고 가벼운 듯 하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뒤통수를 한 번씩 탁 쳐주는 이런 이제 글귀 같은 것들도 좀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험을 보느라고 사실은 모든 걸 걸고 네, 여기다가 이제 매진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과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결과, 원치 않았던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저는 이게 결국에는 제로 마진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쩔 때는 운이 더 좋게 작동을 하고 어쩔 때는 좀 운이 안 좋게 작동하고 해서 결국에 다 합쳐놓고 보면 0으로 수렴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마음 상태가 좀 다 다를 수는 있는데 한 번쯤 근데 지금의 상황을 좀 복기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 복기를 할 때 그 어떤 내 앞에 닥친 그 일, 그 사건 하나에 이렇게 천착해서 계속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을 좀 깊게 해보고 오래 해보고 할 필요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그냥 내가 산다는 게 뭐지? 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뭐 내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의미가 있어지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책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소에서 뭐 하루 종일 책을 읽고 내려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난 잠깐 한두 시간 있다가 산에도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하면은 이 산이 그렇게 되게 높거나 험준하거나 한 산은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한번 요거 정상까지 한번 가볼까 하고 올라가시면은 정말 좋은 풍경을 만나실 수 있어요. 예, 멀리 멀리까지 이렇게 딱 한눈에 서울 시내가 진짜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그런 풍경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그 정상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조금 더 전진하면 그러면은 이 범바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범바이. 여기 계단 정도만 이렇게 가도요. 바람이 조금 있는 날에는 정말 세상 제일 시원한 바람을 또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바위가 사진은 이렇게 보여도 굉장히 좀 웅장해요. 예, 그래가지고 요 바위까지도 한번 갔다가 찍고 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인왕산자락 숲속 쉼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에서 간단히 우리가 마음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을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소개 말씀드렸고 책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여러분들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실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잘 못하는 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한편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저 많이 배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것만으로도 너무 이제 좋은 여정을 한번 경험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또 힘찬 발걸음 잘 디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으로 제 소개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